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처럼 햇빛이 반짝해서 방울복랑 꽃이 활짝 폈어요. 제가 방울복랑 꽃 피면 보여드리려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곱 송이 중에 세 송이가 이렇게 폈어요. 이거 방울이 종류들이 꽃이 좀 예쁘답니다. 이렇게 폈어요. 예쁜가요? 예쁘죠? 요 아이와 비슷한 꽃이 또 여기서 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우리 집 방울이들 꽃 보여드릴 겸 겸사겸사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요 아이는 일반 방울복랑이에요. 약간 입장이 길쭉하죠. 조금 덜 묵었다는 뜻이에요. 어리다는 뜻이죠. 조금 더 키우다 보면 입장이 좀 더 짧아지고 동글동글해진답니다. 제 목소리가 좀 그렇죠. 이제 목감기 조금 회복되고 있는데 아직 불편하네요. 요 아이는 원종 복랑금이다. 원래 복랑이가 요렇게 생겼다는 거죠. 원래 요렇게 생겼는데 개량을 해서 이렇게 입장이 짧아지게 방울복랑으로 개량을 한 거죠. 우리 야생화들도 개량해서 우리 더 예쁜 꽃 피우게 하고 더 예쁜 모습으로 변화시키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원래는 요렇게 길쭉했지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개량을 한 거랍니다. 이거는 원종 복랑금이에요. 일반 복랑은 이렇게 금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크죠. 같은 햇빛을 받아도 이렇게 라인이 선명하고 이쁩니다. 금땡이들은. 이 아이도 원종 복랑금이죠. 제가 몇 년째 키우고 있는데 워낙 박하게 키우다 보니까 쑥쑥 성장하진 않아도 그냥 잘 버텨주고요. 제가 또 가끔 적심을 해서 이렇게 뿌리 내림해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몇 년째 저랑 잘 지내줘서 기특합니다. 요 아이가 방울복랑금입니다. 방울복랑금은 아무래도 엄청 동글동글하죠. 색감도 예쁘고요. 창가 햇살 정도에서 지금 지내고 있답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안으로 베란다 안으로 드렸는데요. 창가에 비쳐드는 햇살만 해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든답니다. 지난 겨울에 제가 핸드폰 떨어뜨려서 강제 적심이 되고 그래서 또 이렇게 뿌리 내림해서 지금 두 개 있어요. 원래 세 개였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제주도로 좋은 분에게 선물했어요. 둘이서 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어려서 애들은 좀 보내기가 그래요. 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또 잘 키우시겠지만 또 날씨와 기후가 안 따라주면 또 애들이 또 어떻게 될지 그렇죠. 확실히 방울복랑이 동글동글하니 예쁘죠. 얘는 원종 복랑금. 원래 이랬다는 거지.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예쁘게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만들었어요. 이렇게 요즘은 다 교배종이 많아 가지고 원종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가끔 원종이라고 붙은 종류들이 있으면 오히려 반가운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대품. 제가 지난 겨울에 밖에 있어 가지고 거미줄이 쳤네요. 선물로 받아서 우리 집에서 자리 잘 잡고 꽃대가 진짜 몇 개예요. 꽃대가 있는 대로 다 올렸어요. 원래 이 꽃이 올라오면 여기 달달한 이런 성분들이 있어 가지고 깍지나 벌레들이 이런 생길 염려가 있어요. 근데
제가 꽃을 복랑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보고 자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 우리 집에 올 때보다 훨씬 입장이 짧아지고 포도 같죠? 보세요. 포도송이 진짜 포도같이 예뻐지고 있어요. 아, 얘도 창틀 바깥쪽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포도 같아요. 지금은 물을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또 애들이 방울복랑, 복랑이 키우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개 중에 계셔요. 키우다 보면 이 목대가 까맣게 되면서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아마 그런 종류들은 아마 바이러스이지 않을까 제 생각엔 그렇고요. 저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얘들이 복랑이 종류들이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키우고 있는 복랑이들 소개해 드렸고요. 얘들이 여름에 또 잘 견디고 잘 나고 가을에 더 예뻐진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육맘들, 식물맘들 또 여름 대비하시느라고 전부 다 바쁘실 거예요. 그죠?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래도 여태 그런 매년마다 힘들다는 여름을 잘 지내왔잖아요. 올 여름에도 잘 지나갈 거예요. 뭐 가는 애들은 또 어쩌다가 뭐 가는 애들도 있겠지만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이상하게 또 비약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목소리도 이상한데 여기서 영상 마감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